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말 중에서 중국어랑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은 단어가 몇 개냐? 우리가 중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 중에 반 정도가 우리나라 말이랑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습니다. 이동하다 할 때 이동, 중국어로 이동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랑 굉장히 다르게 들리지만 성조 떼보고 한번 들어보세요. 이동, 이동이에요.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랑 발음도 똑같고 의미도 똑같은 단어가 중국어를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단어의 반 정도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은 이미 중국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50%의 단어를 알고 시작한다는 겁니다. 어학도 비스포크 시대 마이풀.